소방차가 긴급 출동 중에 사고가 나면 그동안은 운전한 소방관이 모두 책임져 왔습니다. 소방관의 면책 규정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의식을 잃은 뇌출혈 환자를 태운 119 구급차. 경적을 울리며 교차로에 들어선 순간 달려오던 택시와 충돌해 넘어집니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80대 노인을 싣고 급히 병원으로 가던 구급차.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도중 승용차에 들이받쳐 6명이 다쳤습니다. 응급 환자를 한시라도 빨리 이송하려고 신호를 위반했다 발생한 사고였는데 운전한 소방관들은 형사 입건됐고 운전면허도 정지됐습니다. 면책 규정이 없다 보니 책임을 떠안은 겁니다. 신호 위반이나 반대 차선 역주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사고가 나게 되면 저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출동할 때마다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긴급 업무 수행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릴 수 없도록 한 법 개정안, 이른바 국민 히어로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순찰차와 혈액 운반 차량도 포함됩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일선에 있는 출동 대원들이 부담감을 덜어서 더 출동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소방 차량 사고는 2,100여 건. 모두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출동이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